너무 살기가 막막해 진짜. 나 어떡하면 좋니? 죽지 못해 살고 막 이런 소리밖에 안 나오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까 싶고. 우리 언니는 볼라니까 눈물이 아프다. 사는 낙이 없고 육신은 육신대로 뼈 마디마디마다 바람이 들고 가정이란 울타리도 내가 의지처가 되지를 못하고 어찌 살아갈까라는 생각만 암령을 선다. 굉장히 지금 사실은 의지를 할 곳이 없어요. 기댈 곳이 없고 지금 보면은 결혼 왜 했냐 소리밖에 안 나오고 팔자가 가지고 온 게 남 좋은 일 시키는 팔자. 내 몸이 골병이 들어가고 내 육신이 상해가도 남 좋은 일만 시키는 팔자를 가지고 왔구나. 지금 현재를 쳐다보더라도 너무 살기가 막막해 진짜. 나 어떡하면 좋니? 아, 어머 죽고 싶은데 막 죽지 못해 살고 막 이런 소리밖에 안 나오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까 싶고 내 앞길 찾아야 된다. 응? 우리 아가 내 앞길 찾아야 되고 내 살길 찾아야 된다. 응? 누구 하나 건사해줄 사람이 없고 건사해줄 울타리가 없다. 그리고 뭐 하나가 오래가지를 못해요 내 팔자가. 그러니까 자꾸 중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뿌리를 탁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밥 벌어먹고 살려고 해도 뿌리가 내려져야 내가 계속 가고 계속 살고 하는데. 외갓집에 본인 친정집 안에 그런 신의 발음의 문제도 있지만 이건 내 팔자상에서의 문제도 있어요. 사실은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라는 소리가 절로 나는 팔자고 그렇게 살아왔다 지금 비구니처럼. 어? 아 정말 훨훨 날아가고 싶다 소리 절로 나고 그래 어디 정말 이 꼴 저 꼴 안 보고 인간 꼴 안 보고 조용한 데 가가지고 혼자 그렇게 다 지내고 싶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명인데 지금 운수에 지금 신축년 해운 내서로 서서 우리 자손에게 변동이 하나 크게 들어온다. 그 변화는 잡아야 되는 변화고 거주 지점에도 변화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내 어떤 전반적 환경이 뒤바뀌고 바뀌어지는 변화의 바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 그 말인즉 올해는 좀 변화를 주셔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되고 지금 지내시는 곳의 터반이 너무 안 좋아. 거주를 한다라는 지금 거주지가 터반이 너무 안 좋고 그래서 변화를 좀 가져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시기적으로 변화가 들어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둘째로는 어차피 뭐를 해도 뿌리는 못 내린다. 그거는 집안의 시야 광풍이 재워줘야 되는 일이다. 그거는 가문에서 해결이 봐야 되는 일이고 누구 하나가 총대를 매서 만신이 돼야 하지만 너무 심약한 거야. 사람들이 뭐 우리가 겉모습을 보는 곳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속을 보는 곳인데 너무 심약하다. 내가 그러니까 마음이 여리단 얘기예요. 여려 여려. 그러니까 야무지지 못하고 남한테만 난 못되게 하는 것도 못하고 막 싫은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참고 말자 내가 참자 내가 누르고 말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 화병이 지금 쌓였고 음력으로 한 6, 7월 정도 되면 이제 여름력 이제 꺾여가는 이제 초가을이죠. 여름 초가을 요렇게 가면 내가 좀 앉을만한 자리가 나타난다. 어떤 식으로? 아마 제안을 받을 거예요. 이 일을 해보거라. 저 일을 해보자. 좀 적임인 것 같다. 제안을 받아서 왜냐면 사람들한테 나름대로 평판은 좋다 그러죠. 왜냐면은 성실하고 일 열심히 하고 맡은 바 내 일에 책임감 가지고 하는 성격이고 그래서 평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여기서 같이 이런 식으로 해볼래? 이런 구도가 잡힐 거예요. 그때 이제 주저하지 말고 이제 그런 변화 바람 타갖고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일단은 그 전까지는 6, 7월 전까지는 좀 몸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 아 그래요? 육신이 받쳐주지를 못할 것 같아 이대로 가면. 덕대도 있는데. 소가지에서 병이 오는 거거든요 모든 게 사실. 그러니까 지금 오당육부 성한 데가 없어. 뭐 넘어가도 음식 넘어가도 소화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근데요 가정도 필요 없다 울타리도 필요 없다 다 됐고 나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남들한테는 굉장히 쉬운
본인 성격이 쉽지가 않지. 왜냐면 내 어깨에 딱 짊어진 짐은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성격이라 그래요. 근데 무조건 뭐 나 몰라라 아예 무시를 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내 살구멍은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대로 가다가 껍데기만 남겠다. 내 삶이 껍데기만 남겠다 이런 소리가 나니까. 근데 가정을 올바르게 가져가지 못해요. 사실은 내가 타고난 팔자가 일부종사가 안 되거든요. 일부종사 안 되고 이부종사 삼부종사 해라 소리가 나고 지금 이 아들하고의 연관이 돼 있는 이 사람이 본인한테 대주가 아닌 걸로 들어오는 거야. 그치? 아들을 데리고 제가 재혼을 한 거고 이제 내 성도 김씨에서 최씨로 바꾼 거고 참 안타까운 말인데 본인은 지키고 싶은 건데 그럼요. 근데 이게 한쪽만 잘한다고 지켜지진 않잖아요. 가정이라는 게 이게 참 큰 문제예요. 진짜 너무 속상한 일인데 그러니까 지금 실루님 보셨을 때는 이상하다 뭐가 이렇게 좀 위태위태하지? 이렇게 바라봐지는 거야. 한쪽만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닌데 각자 이것도 지금 허울 뿐인 울타리라 그러고 각자 짝 따로 있다 소리도 나고 근데 속상한 일이 좀 생길 수는 있어요. 제가요? 가정사로 인해서 신축년이란 해가 부딪힘도 잦아질 수 있고 거리감도 느껴질 것이고 속상한 일을 좀 한 번은 겪겠다.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변화를 가질 때 같이 들어온다는 거. 아까 얘기했던 음료 6, 7월 정도 시기에 같이 들어오는 거. 그래서 내가 좀 마음에 좀 상처를 입을 일은 있다. 지금의 현 대주님으로 인해서. 그럼 그게 여자 문제인가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시원님 보셨을 때 답답해 왠 줄 알아? 사람이 좋은 거야? 아니면은 엄청한 거야. 왜 참고 사냐는 얘기야. 전신랑하고도 그렇고 근데 남들은 참 평범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엄마한테는 왜 이렇게 이게 어려울까 이런 마음이다 지금. 남들은 참 평범하게 잘들 사는 것 같은데 난 왜 그 평범함이라는 그 가정이 이렇게 나한테는 잘 안 되지. 가슴 아픈 고민이다. 기운 내시고 동생분이 그 신적으로 자리만 잡히면 충분히 이 가정도 안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신랑 좀 막 그렇게 이중성 막 이런 게 있어서 그렇지 나쁜 사람 아니야. 그리고 그런 것만 사라지면 이 가정에 대해서는 뭐 자기가 아예 책임 없이 버리고 이럴 사람도 아니고 가정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리만 잘 잡으면 그런 문제점들만 잘 해소가 되면 충분히 잘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는 동생분이 그런 게 좀 해결이 되고 그럼 친정이 안정이 될 거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대주집을 좀 한번 이렇게 녹여주고 대주 가물을 좀 꺾어주고 그러면 이제 좀 더 융화가 잘 될 거니까 그래서 아이도 그렇고 같이 이제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김씨하고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있고 조상 정리해서 왕래를 못 하시게끔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만 하시면 충분히 잘 될 수 있어요. 다만 그 원인을 진단을 이제 제대로 딱 해가지고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방황을 해온 거지 그 원인들이 거기에 있는 게 이제 밝혀지니 그러면 이제 뭐 동생분을 친정 안정시키고 뭐 동생분을 통해서 동생이 뭐 내림을 받으면 동생분 통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닦든지 요렇게 가면 될 것 같아. 친정집 안에 뭐 신의 문제도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재혼을 하신 상태였는데 재혼을 한 가정의 신랑분이 이제 조상 가물이 너무 심해서 그 내력의 영향을 받아서 자꾸 이제 외도를 하게 되고 또 가정이 안정이 안 되고 그래서 뭐 자꾸 일을 벌이려고 하고 지금 또 사업장을 또 하나를 더 내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런 문제점이 좀 잠재워져야 외도가 좀 이제 줄어들면서 차차 이제 가정이 회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진단을 해드린 경우였어요. 궁금한 것도 조금 해소가 됐고 기존에 이제 많이 다녀봤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속 시원하게 본 적도 없었고 그냥 문제점들도 잘 짚어주셨고 해서 제가 조금 마음 다독이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잘 살겠죠?